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송사입니다. 에코프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 조정을 좀 봤던 에코프로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의 모습,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이는 흐름입니다. 최근 좀 힘을 못 쓰고 계속 밀렸던 이유가 이제 미국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 지급권과 함께 IRA 부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2차전지에 대한 조정이 다시 한번 또 시작됐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갈수 있으니까 그 대신 3, 4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일단 반도체 주도주 그리고 대형주들의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어느 정도 일부 수급들이 좀 몰려드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을 지금 벅벅 기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바이앤셀 전략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6월달, 5월 말에 한번 공략 타점을 드리고서 단기간에 약20% 정도 오르고 다시 한번 눌렀을 때15% 정도 상승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릴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눌릴 때 중요한 혹시 고점에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기존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네. 그때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말씀드리고 지지와 저항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한번 윗꼬리를 달고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대신 내려오면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미리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움직이 앞으로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되고 3, 4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턴어라운드 시작할 거다. 이제 성장성을 다시 한번 가질 거다라고 해서 턴어라운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눌림 줄 때마다 모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해야겠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왜 트럼프를 지지할까? 네, 요게 지금 의문점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월가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매우 교활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철폐는 테슬라보다 다른 전기차, 특히 다른 나라 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죠. 자,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된다면 지금 현재 다른 나라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60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수입 품목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국민 정책에 의해서 자국 거를 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페드에게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에서 10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향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보였죠.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의 양봉의 모습을 보였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뭐 적어도 이 이슈에 인해서 조정은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조금 넓게 생각을 하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완성 셀 업체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 이세개 회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국의 완성차 업체와 함께 JV를 설립해서 합작법인이죠.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어디다?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고 해요. 자, 이게 뭐냐? 자, 미국 완성차에 대한
부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자, 미국 공장을 우리나라 완성 셋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천지 소재 기업들이 여기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 공장이 준공이 되고 생산을 시작하면 당연히 트럼프가 얘기했던 보조금이 없어지면 미국 차에 대한 위상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차에 대해서 어떻게 돼? 수준은 당연히 지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IRA 감축법에 의해서 요거에 대한 혜택들을 줄인다고는 하는데 실제 줄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환경 부분,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에 IRA 감축법에 의해서 이걸 폐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 때부터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의 시점이 될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는 끝나간다. 다만 아직 수급이 이렇게 크게,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500만 주 이상을 터져줘야지 그때가 이제 상승의 타이밍이 올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좀더잘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에코프로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 날 저녁에 숫자 7 쓰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7월 16일 무료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장 시작 전에 미리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종목명은 신신제약 말씀드렸고, 불면증 치료제 유럽 특허 및 과민성 방광치료제 임상 3상 승인이 나는 이슈를 체크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도 정확하게 5,5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매하게 뭐 시초가라든가 장 시작하고서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5,5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신신제약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가 5,600원이었고 아까 매수가는 5,500원이었죠. 자, 오늘 저가가 5,370원.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500원 이하에서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은 100%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 그리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서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1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불면증 치료제 유럽 특허 및 과민성 방광치료제 임상 3상 승인 이슈로 오늘 상승이 나올 거를 말씀드렸고, 이렇게 목표가로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분이 받으신 거와 동일하게 요 단타 상승 나올 수 있는,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922로 숫자 7, 이분처럼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날 경우에는 되게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 그대로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7번 요거만 문자 쓰셔서 보내주시면 좋은 무료 단기 종목들 보내드리니까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 단타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신용이라든가 미수를 써서 크게 매매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그날 어느 정도 비중 뭐 3에서 5%, 5에서 10% 이하로 진입하셔서 그날그날 단기적인 뭐 용돈이라든가 아니면 일당 요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할 거니까요. 욕심 부리지 말고 꼭 목표가가 오면은 매도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자, 여러분들도 전기차의 캐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샀고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는데 올해 1월에서 5월 전기차 인도량 전년대 대비 21% 성장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맨날 전기차 캐짐이다 안 팔린다라고 하는데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다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도 1월 5월 대비해서 올해 1월 5일날 판매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갖고 가고 있고 여기에 뭐 스텔란티스나 현대가 조금 약진, 네, 1%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완성차 그룹들은 증가하는 추세를 볼수 있으실 겁니다. 아직은 글로벌적으로 중국의 BYD가 아직은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기차 회사들도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서 가고 있다. 전기차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주가는 영 이거와 반대로 네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지 못하고 계속 바닥을 쭉쭉쭉 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섹터에 대한 수급이 약해서 그래요. 왜 수급이 약하냐? 다른 좋은 종목들도 있는데 반도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전력설비라든가 AR라든가 요런 섹터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이 에코프로 같은 네, 2차 전지에 대한 작년에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쉬고 있는 거죠. 쉬고서 바닥을 다시 한번 버퍼버 기고 있는데 이제는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거에서 여기를 돌파하는데 이 11만 원이 가장 큰 중요한 저항선이다. 네, 요거를 돌파해야지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저점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3,000원을 밀리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돼? 지금까지 계속 보시면은 요 기준을 잡고서 그쵸? 내려와서 맞고 올라가고 이 밑에 하단 부분 내려와서 맞고 올라가고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결국에 윗꼬리를 달고서 내려온다고 아까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9만 원대에는 제가 좋은 자리니까 어떻게 보면 모아가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죠. 뭐 에코프로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 흐름에 추세 전환할 때 들어가셔서 이 거래량이 계속 이어진다면 추세를 한번 이어갈 수 있겠지만 항상 위에 맞으면 어떻게 된다? 저항선에서는 일부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 오면 매수를 하고 다시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직 수급의 상승 모멘텀이 일단 약하다 보니까 이 수급에 대해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기존에 신고가를 돌파할 때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했던 자리 그 하단 부분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때 엄청나게 큰 하루에 못해도 천만 주씩 막 700만 주, 천만 주씩 터졌죠. 근데 지금 어때요? 500만 주 넘는 게 희박합니다. 네, 희박하다 보니까는 옛날처럼 이렇게 치고 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조만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를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만 원 부근이 가장 중요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삼각수렴 부분에서 지금 올랐다 내렸다를 하면서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 대신 요번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이 11만 원에 대한 저항을 돌파할 때 이렇게 큰 거래량 5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들어오면 이때는 진짜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가려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단계다. 2차 전지는 옛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시도를 한번 하고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뭐 돈이 많으신 분들, 뭐 나는 장기 투자도 가능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점에서 계속 담아두시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좀더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바이앤셀 전략으로.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수 매도. 자, 이렇게 바이앤셀 전략으로 해야지만 여러분들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 9만 원 언저리에서 체크해서 샀다고 해요. 이거 그냥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10% 수익밖에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이 전략적으로 했으면 20% 정도 수익, 여기서는 15% 정도 수익.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20%, 여기 15%, 두개 합치면 얼마예요? 35%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는 옛날처럼 이렇게 막 뒤도 안 들어보고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맞게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일부 팔고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눌림목 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비중 추가를 또 해서 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죠. 분명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뭐 공략에서 너무 겁먹지 마라. 이미 빠져봤자 뭐 9만 원, 8만 원대 요 부분이니까 이미 바닥을 지지고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바이앤셀 전략으로 해서 좋은 수익을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진짜 그렇게 계속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네,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에서 담아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일단 10만 원을 다시 돌파하는지, 10만 원을 자리 잡는지 보고, 그 다음에 11만 원 위로 자리를 잡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대응드리도록 하고요. 또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고점에 진입해서 나는 좀 대응이 어려워.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타점이 왔다고 신규 매수는 어떻게 그러면 진입을 해야 돼? 그리고 전략, 목표가, 이런 분들은 다 매수가 평단이 틀리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끔 전략과 목표가, 대응을 다 짜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바로 다 안내가 어렵고 다 틀리기 때문에 타점 신호를 실시간 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922로 에코프로의 에코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 사야 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과 목표가 부분을 안내를 문자로 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에코프로의 에코라고 요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타점 신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가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도는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도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중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3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라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2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 8178-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